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포토샵 17강이고요. 오늘은 노이즈 효과를 어떤 곳에 사용하면 적절할지 예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디자인이나 건축물 예제 디자인 만들 때는 아마 많이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쓰는 툴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양하게 배워두면 어느 곳에서나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멋진 그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노이즈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그림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색상을 하나 넣어서 제가 이 상태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건물에 노이즈 효과를 넣을 건데요. 어떤 도서관이나 아주 큰 건물 앞에 가면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에 보면은 이 건축물은 누가 디자인했고 몇 년도에 지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보통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비슷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툴박스에 보시면 매직 툴이라고 있습니다. 매직 툴로 먼저 맨 위에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만 복사돼서 온 거죠. 여기에 먼저 필터에서 노이즈, Add Noise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 윗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대리석 느낌을 줄 거니까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박으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위쪽에 이렇게 망점 같은 게 뭔가 생긴 게 보이시죠? 지금 너무 많이 확대한 거고 이 정도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본 파일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 칸 또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두 번째 효과를 줄 때는요. 한 번 줬던 효과가 맨 위에 창에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F에서 단축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두 번째 칸에도 이렇게 노이즈가 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원본에 놓으시고 세 번째 칸도 매직 툴로 클릭했더니 밑에까지 다 됐네요. 그러면 아예 요 다음 칸까지 다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trl J에서 하나 더 만드시고요. 필터 반복 기능 Add Noise 하겠습니다. 다시 원본에 놓으시고 클릭 안 한 부분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클릭될 때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조금 더 범위를 조금씩 더 가겠습니다. 아예 하단까지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Ctrl J에서 파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필터에서 반복 기능 클릭.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게 됐죠? 일단 한꺼번에 다 클릭해서 한 번 노이즈를 줘도 되지만 반복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 있죠? 요 레이어 위에는 노이즈 효과와 더불어서 다른 필터를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금색이라고 쓴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끌어와 주시고요. 이렇게 끌어오면 됩니다. 항상 끌어오실 때는 레이어에서 이 위치가 어느 쯤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레이어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안 보이겠죠? 여기 위에 올릴 거면은 이 부분보다는 적어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적당히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이 가운데 놓고 싶으면 다 한꺼번에 잡아서 위에 보면 얼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얼레인에서 가운데 맞추기 하시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명판을 조금 들어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FX에서 Bevel and Emboss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다운 좀 들어가 보이게요. 앵글의 위치는 13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들어가 보이죠? 안쪽으로. 여기에 노이즈 효과를 주겠습니다. 필터에서 아까 줬던 그 정도 크기로 저는 줄 거라서 그냥 Add Noise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명패가 지금 너무 밝으니까요. 조금 어둡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M이고요. 커버 값을 조금 어둡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값에다가 한 가지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필터에서요. 블러 기능인데요. 모션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 블러는
바람이 마치 옆으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명판을 부식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글씨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T자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색 계열로 진하게 쓰겠습니다. 컨트롤 T 하셔서 글자는 적당히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이 글자에도 노이즈를 줄 건데요. 글자의 폰트가 살아있으면 필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고 그림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에서 노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이즈가 적용이 안 됩니다. 글자는 실정도 주겠습니다. 키워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망점 비슷한 게 생겼죠? 글자는 보통 음각으로 파기 때문에 이것도 베벨앤 엠보스를 해서 1 정도 해서 다운으로 주겠습니다. 안쪽에 이너 섀도우 그림자 살짝 주고요. 이렇게 하면 노이즈를 사용해서 현판에 글자를 새긴 것처럼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현판이나 이런 데도 다른 효과들을 더 줘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전체를 묶어서 그림자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더 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본래는. 그런데 오늘은 노이즈 효과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오히려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필터 중에서 렌더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렌더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